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남침 땅굴 탐사대와 선구자 방송에서는 합동으로 인천 계양역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이곳에 나와서 땅굴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자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전염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북한 전문 유튜버들은 북한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방송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은 남침용 땅굴을 지금까지 파왔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땅굴 굴착도 포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남침 야욕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몇십 미터 땅굴을 어떻게 민간인이 파?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꽂아진 거예요. 외부 소리 들어가요? 이거 왜요? 뭐 들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 어, 그래요? 녹음 들어가요, 녹음.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뭔 소리야? 무서워. 아이고. 선명하게 들려요. 아, 그래요? 네. 큰일. 네. 궁금해서 그러겠지. 밑에 네. 지금 작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거를 지금 누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참관하시는 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필요하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소감을 얘기를 이따가 해줘. 놀래.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방금 전에 들리는 소리는 예. 뭐 이렇게 폭파하는 폭파를 너무 크게 들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여기서 선명하게 들리죠. 너무 선명하게 들리니까. 그리고 저 작은 소리가 드륵
소리 이렇게. 드륵 소리도 들려요? 예. 아주 그냥 쾅 소리 한번 나고. 예. 예, 드륵 소리 한번 나도 쾅 소리 날 때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놀래졌어요. 무서워서. 예, 또 소리 나네.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뜨는 소리? 오, 무섭다. 감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네, 한번 높여주실래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이고, 놀래라.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까요? 근데 증폭을 많이 시켜서 지하 소리와 외부의 약간의 그 노이즈가 아마 좀 증폭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보다 잘 들리죠? 네. 아예 뭐 끌고 뭘 끌고 가는 소리? 예. 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소리처럼 예. 막 예. 그런 소리가 굉장히 들리죠. 크게 들리고요. 예. 그다음에 쿵쿵 소리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 예를 들어서 땅 속에서 자연음 예를 들어 뭐 구멍이 있어서 네. 동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든가 뭐 이게, 이런 소리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인위적으로 뭔가에 이렇게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로 들리고 있죠. 예. 네. 예. 일단 뭐 막 쿵 소리가 네. 너무 크고 예. 이거는 계속 이렇게 뭐지? 이게 땅굴 뚫는 소리. 소리인지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게 계속 돌아가는 소리 예, 예. 이렇게 땅을 파는 그런 소리거든요. 예예. 예. 와, 이 별 희한한 이게 소리. 이게 지금 현재 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 세계에서 네, 그런 작업을 하는 소리입니다. 오. 이게 결코 어떤 뭐 자연의 음이 아닌 이런 그 소리라고 보시면 되죠. 아. 이거를 여기 네? 한쪽에 한번 끼워져 보실래요? 속으로 한번? 엄청난데요? 네, 한번 보니까 선명하죠? 네. 막 그냥 계속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네. 나죠? 네. 그런 뭐 어떤 연속으로 작업을 하는 소리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네. 땅굴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쿵 소리 나면서 이거는 전혀 돌 고르는 소리가 나고요. 뭔가 끊임없이 작업을 네, 하는 소리가 계속 네. 우리 보면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소리. 이런 소리를 이게 지금 땅 속에서 이미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 신고를 했더니 나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네,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이런 거를 방치해 놓고 있다는 국가의 어떤 담당자들은 이거 여적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형사님 한번 너무 무섭다. 네, 한번 이거 문제네 이거. 저는 막 심장이 막 큰걸거면 놀래기네. 그래서 뛰어가요. 뛰고도 이렇게 나가 소리 잘 들리나요? 일단 먼저 들어주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잘 들려. 아 지금은 흙을 이렇게 돌거리는 거죠. 네.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삭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고, 지금 계속 작업 중이네요. 예. 저는 이거를, 유튜브만 보고, 그래서, 선구자 방송 보고, 아, 이거는 진실일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전에, 내 친구들 아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보내줬어요. 예. 근데, 아니, 그거를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갔다라, 이래서,
미용국도 아니다. 네, 오늘 그, 와서 이렇게 현장을 직접 보시고 네.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네네. 들어보시니까 이 어떤 땅굴에 네. 대한 그 새로운 어떤 경각심을 느끼게 되시죠? 네, 그럼요. 지금, 네. 지금은 흙을 발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긁어내는 네. 소리예요. 지금. 네. 계속 흙을 긁어내는 소리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다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 해가지고 예. 아, 전화를 드렸었죠. 예. 언제 가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서 예. 주변에 진짜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리고 어제 전화가 어저께 시간을 내가 지금 현장에 왔는데 예.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이 소리는 지금 뭐 금방 아래 1, 2m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3, 40m 안쪽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탑으로 긁어내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거 땅속에 뭐 몇십 미터 뭐 어디 원심이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정부에서 이거를 너무 묵인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로 다 분노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요거를 정말 대대적으로 그리고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다 이렇게 하고 좀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직접 그 만나고 해서 또 이제 지금 현직에 만나서 내가 이렇게 또 확인을 했는데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지금 현 상황이 또 생각되잖아요. 이래서 지금은 안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정치적으로 말해 주잖아. 우파가 유지하는 부분은 사실 뭐 이게 국가 안보기 때문에 맞아. 이게 그리고 지금 예. 아, 그럼요. 지금 국가 안보가 무너져 가지고 수상한 사람이 많고 신고를 해도 전혀 아니라고 하고 옛날에는 단체 신고하고 하면은 보상금도 있었고 누구나 무관심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뚫고져 있는 상태고 말을 해봤자 그 목표 들어가지도 않고 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전파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나서서 이거는 나오기 전에 미리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차단을 시킨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정말 초토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 나라 정치도 어렵지만 지금 이 땅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 응? 정말 이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할 건지 걱정이 정말 많고, 몇 년 동안 알아주지도 않고 하지만 어떤 사명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그 국가가 이런 걸 투자를 해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말로 수고 많으시고요. 제 눈으로 정말 확인하니까 너무 실감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축하 잡음 끝나고 계속 착지를 해가지고 흙을 지금 긁는 소리 계속 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지 이런 거 가지고 거짓이라 하는 사람은 정말 국가가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도 간첩이에요. 이거 의심하면.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냐. 잘못해놓은 물이 들어가서 이게 어느 정도 감도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고감도죠. 소리 들리나요? 들리는데 으딱으딱으딱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파이프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 소리가 아까보다 더 네 밑에 인민군들이 작업하는 소리예요. 아 그게요? 네. 한번 여사님 이번 어떤 작업?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또 예.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우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 진짜로 아까 들은 소리하고는 또, 정말 또 차이가 틀리죠? 나는 네 아까하고는 너무 또 차이가 나요. 네, 지금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 소리도 나고 그게 더 지금 네네 더 선명하고 지금 공사가 한참 네, 할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이놈들이 네네 바로 숨겨대로 네네 네. 지하에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지금 지난 이후기 때문에 예전에도 여기서 발파음이 막 나고 네네네네 지금 뭐 요란스럽죠? 엄청나게 요란스럽고 뭐 이렇게 파는 소리 이게 삽질도 되고 뭐 곡괭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예예예 그 금속이 마찰 계속 마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부딪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어우 옆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선명하게 잘 들리네요. 이게 아무튼 고생했는데 네. 옆에서 이런 게 전투입니다. 지금. 지금 이거는 언제 내보내요? 응? 언제 내보내요? 이번에 이걸 직접 제작을 다 했어요. 오, 그래요? 예. 대단하시네요. 전자장비를 네. 개발한 겁니다. 이게 예, 이렇게, 이게,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아유. 오,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와, 이게 진짜 이거. 예, 제가 챙길게요. 이제 저 밑에, 905번 종점이 있는데요. 네네. 저쪽을 가서. 야, 오, 무서워.
이렇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데 땅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땅굴을 파봤냐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이 장소에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뭐 실감나는데요 정말 무섭네요 저기 네. 저, 저기 한 번만 더 여기다 연결 좀 해주세요 어,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왜냐면은 요 바깥에서도 소리가 나는지를 네. 한번 구, 아, 해, 차이를 구분을 하게 확인을 해보자 이거죠 예, 예. 네. 맞아 어때요? 바닥에 그냥 거기다가 일반 해보세요. 그냥 바닥에? 아니 꽂아보세요 그냥 세워놓고 세워놓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있어 있어보세요 그 소리 나나요? 이렇게? 아, 이거 연결해야 되는 건가? 아, 맞다. 아, 어때요? 이거 뭐 바람 소리밖에 변하겠어요, 그냥?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네. 자, 좀 더 위에 제가 볼 때는 올라왔다는 어, 바람 소리만 날 것 같아. 그쵸? 어, 이것도, 어머머, 어, 이것도 꽂아지네요? 아마 이걸 한번 눕혀놔 보고요. 네. 이렇게도 해놓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전혀 소리가 안 나거든요. 잠시만요. 네네. 지금도, 나네. 밑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나오고 있네요. 아, 네네네. 아니, 여기서도 들려요. 어머머머머. 여기서도 들려, 여기서도. 흐름이 타고 들어가죠. 똥똥 소리가 나요? 네네네. 어, 막.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 올려가지고 나는 소리고요. 어, 나요, 지금. 근데 이 소리가. 아, 소리 나네. 여기까지 들려. 예. 고모님 들려요, 지금 막. 딸가닥. 여기서 딸가닥 그런 사람 없잖아, 와. 지금, 실제. 근데 여기가 그러면 분명히 땅굴이 파져 있다는 거를 공사를 확신이 되는 밑에서 거예요. 작업 중이라는 얘기죠. 여기뿐 아니라 여기다 해도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지금 땅굴이 엄청나게 여기가 아니, 지금 작업 중이니까 거예요, 지금. 작업 중이니까 여기가 파져 있는 이렇게. 상황이고 또 작업도 잠깐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끄럽다. 지금 들리는 것까지 다 들려요. 밑에서 야단 났어요. 예. 아까보다 더 잘 들려요. 어머머. 아니 지금 여기도 들려요. 그래요? 아니 저 옆에서도 들려요 지금. 옆에서도 들리네. 어, 저기 마이크 한번 옆에 좀. 저쪽에 한번 넣어줘. 스피커. 옆. 에? 아니 이거 뭐 안에도. 뭐 땅땅땅. 엄청나 엄청나 이거는 뭐 아까보다 더 심하네 그쪽이. 아니 옆에다가 좀.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어딘가가 지금 땅굴이 요렇게 지금. 예. 을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네. 예. 그, 저는, 저 나무가 말랐잖아요. 예. 그게 맞네. 줄 선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네. 줄이 그렇게 지나간 거죠. 땅굴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맞네. 지금 막 덩 하고 막.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을 이렇게 고르는 소리 같이. 예. 막 그런 소리, 뭐, 땡그랑땡그랑 소리, 오만 소리가 잡소리가 다 들리네. 이미 뭐 흙인지 돌인지 계속 파는 중이고 이거는 네. 네. 파는 중이에요 파는 중 파는 중이에요 이거 땅굴을 파는 중이에요 여기가 땅굴 바로 위에 그런가 봐요 너무 정확해 선명해 들리네 네. 와 이게 더 심하네요 여기서보다는 저기가 더 심한데 막혔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 저기는 이제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소리가 타고 올라오거든요 여기는 계속 나는데요 예 맞아요 아까는 났다가 안 났다 예. 이랬는데 여기는 뭐 계속 타고 들어가요 이야 심각하다 이거 실제로 이 장소에 와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실감나고 너무 섬뜩하고 무섭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뭐 하는지 나는 정말 그 정부에게 말하고 싶고 또 이 모든 그 안전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를 조치를 해주셔야지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네? 와 이거 뭐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심해, 심해. 예. 예. 옆에 분 한번 또 옆에 요거를 여기다 놓고 넣었지만 저기다가 한번 시험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똑같을까? 응, 한번 써보실래? 그대로. 어머. 아우, 아우, 아우. 아니, 아까는 직접 저기 섬에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저거, 뭐야, 저거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현재, 지금 밖에서, 낮쪽에서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인데, 아, 지금은 굉장히 작업이 많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보다는 더 선명해요. 지금 밖에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밖으로 지수서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되느냐 정말 이 시점에서 빨리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미리 선제로 다 떨어진 땅굴을 막고 저거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때에 정말 그 한꺼번에 그 부딪히고 큰 일이 이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전혀 유언비어가 아니고 실지라는 거 제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정말 이게 나는 의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서 이런 현장 수고하시는 분들의 이걸 선구자 방송에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것도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이거를 전국 여러 나라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 네. 여기다가 한 번 놓고도 시험 한번 해볼까요? 아, 똑같아. 똑같겠네요 지금. 야, 이쪽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보다는 이쪽에 더 크네요. 밖으로 듣는데도 더 많이 들리고 계속 소리가. 아, 많은 지금 오늘 이곳에 인천 모 지역에 나와서 예전에 탐사했던 지역입니다. 장비를 새로 좀 보강을 해서 이곳에 왔는데 북괴가 그동안에 국제적인 사회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땅굴 작업을 포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발 이 폐렴이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현장을 이렇게 탐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북괴는 대한민국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절대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오니 죽고 사는 문제 절대 저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땅굴 찾아내는데 힘을 보태주셔서 북괴가 파놓은 땅굴 우리가 국민들이 힘 모아서 차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